저는 숙련기술 전수자 지필공예를 하고 있는 김일랑이라고 합니다. 지필공예는 집과 풀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의 토속이었고 민속이었고 이런 점들의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분야이지요. 옆집에 그 지인으로부터 권유를 받았어요. 이제 복지관에 자원봉사를 좀 함께 가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마치 독거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자원사업단이 창업을 하게 되는데 어디 소속으로 일했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받고 지풀공예 사업단으로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저는 즐거웠어요. 뱃집을 만지고 새끼를 보면서 저도 농촌에서 태어나고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되면서 지푸라기와 새끼줄에 아주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을 처음 간 건 아니고 총 네 번째이거든요. 뭐 현지의 미국인들이나 또는 이제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한국 분들이나 기대치 못 미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 이상이었다는 게 굉장히 제가 흐뭇하고 보람찼습니다. 제가 지필공예 시작한 지 10년이 아니고 한 8년쯤 돼가지고 돼지를 한 마리 만들었거든요. 엄마 돼지인데 이게 젖이 있잖아요. 그래서 10개라고 그래서 10개를 좀 크고 작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완벽하진 않은 거지만은 제가 봐도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작품을 완성했을 때 선생님이 마침 오셨어요. 그 돼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마침 잘 왔다. 내가 돼지 발을 짜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안 나고 상상이 안 돼서 돼지 발을 정확하게 잘 짜놨다. 이걸 내가 보고 와서 짜야 되겠다. 참 그 여성의 입장이라는 게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아내의 입장, 엄마의 입장, 가정 주부의 입장, 또 자녀 양육의 입장도 오롯이 엄마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이든지 간에 선택을 했으면은 거기에 충실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듬고 싶고 좀 더 못 더 부리고 싶고 근데 사실 지풀공예를 하면서 굉장히 이게 체형도 좀 변하거든요. 팔뚝이 굵어지고 손마디도 거칠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변하더라고요. 저도 한 여성으로서 좀 매니큐어도 칠해보고 싶고 좀 갖고 보고 싶고 예쁜 치마도 입어보고 싶고 그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더욱더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잘 뭔지 모르니까 뱃집을 집에 가지고 와서 뭐 자기네들 뭐 공간이 없는데 엄마가 다 차지하고 있으니 곤란했나 봐요. 그래서 좀 싫어라 했었는데 중고등학교 때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존경하는 대상은 누구냐. 저는 깜짝 놀라게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울컥 나올 뻔해 정도인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어려운 과정에서도 자기들을 잘 키워줬고 또 엄마가 좋아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굉장히 고생을 했죠. 네, 지금도 고생이지만 무생명에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볏짚입니다. 저는 지풀공예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거고 김이랑은 지풀공예, 지풀공예는 김이랑 이렇게 좀 각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60대 지금 초반입니다. 인생을 중반을 넘어섰다고 보는데요. 이제 이후의 세대들, 저희 이후의 세대들이 좀 어떻게 이 지풀공예를 알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이잖아요. 없어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먹을 이어갈까라고 저희 스승님도 고민을 하시고 저도 또 역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좀 전수? 전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양팔 벌려 환영하고 안아줄 거예요. 나는 시간입니다.